안녕하세요. 뉴캐드리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내용처럼 우리가 재택근무 그리고 집에서만 있고 외출과 직장생활과 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대로 잘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직 공포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불안하시죠. 많이 불안들 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재택근무의 명령, 회사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 외출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회사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과 불안 심리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재택근무가 퇴직 연습이다. 퇴직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연습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상태의 압박감은 굉장히 크죠. 임금 삭감을 해서 무급휴가 또는 일부 반 정도의 유급으로 해서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업무를 본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 입장에서 또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커미션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세일즈 포지션이라든지 마케팅 포지션이라든지 네트워크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더욱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휴직자로서 처리를 받았던 부분들이 점점 실직자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는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8만 명이 넘어서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기간이 평균 3주 걸리던 일들이 4주 이상 걸려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한간의 소문에 의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4가지의 텀으로 나눠서 실직수당을 받게 되는 그런 여파가 발생을 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또한 렌트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개인적인 렌트라든지 회사의 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월달, 5월달은 반값만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6개월로 무이자로 해서 나눠낸 페널티가 없이 나눠내는 그런 조치들도 여러 주에서 또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집에서 재택근무 아닌 재택근무를 하면서 무급휴가나 아니면은 내가 반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제일 불안 심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은퇴를 걱정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제일 1차 순위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그동안의 직장에서 눈에 가시인 것처럼 느꼈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내가 실적이 저조했었던 분들 또한 내가 포지션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언젠가는 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더욱더 불안 심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입장과 그리고 회사의 입장과 우리 전반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분위기와 여파가 언제나 끝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결정을 내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부분으로 제시를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집에 계시면서 답답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계셨던 지금까지의 업무 포지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 또한 오히려 기회가 돼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인터넷에 보시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또 지금 바깥에 나가서 어떤 구인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책자나 또 잡지나 신문을 찾으실 수가 없죠. 자, 인터넷 중에서 Jobfair이라든지 Jobsearch, Indeed 이런 구인 구직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업종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업종을 클릭하셔가지고 지난날의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포지션에 어떤 형식으로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난국이 끝났을 때 바로 그런 기업들이 어떤 requirement가 있고 어떤 qualified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job에 대한 search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부분입니다. 어떠신가요? 막연히 넉넉히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내일 아침에 돈이 나올까? 내일 이번 주 주급은 어떻게 할까? 이번 주 렌트비는 어떻게 할까? 물론 걱정되십니다. 걱정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막연히 손 놓고 있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여파가 끝났을 때 바로 내가 추진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잡 포지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균치가 나오고 있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지만 되고 주변에서 어떤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를 할 수가 없고 제조를 많이 해서 내가 판매가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죠. 또한 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핸들링 해주고 또 총무처 무역부라든지 이런 업체의 업종에서 각 기업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물건을 정리하고 또 스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모든 업체들의 그런 직종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은 전부 다 올스탑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나가야 되는 비용들, 직원에 대한 비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쌓여져 있는 창고 비용, 스탁에 대한 창고 비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들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메이크업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10명이 일하던 것을 5명으로 줄이고 시기가 더 나아간다면 3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파산이라는 또 도산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사 사장님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자본금, 투자금, 운영금에 대해서 은행권과 다음에 모기지 그리고 제2파이낸스 업체들을 서치하시는 겁니다. 카드 회사를 통해서 회사의 카드 대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또 모기지 회사라든지 다음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투자 파이낸스 회사들로부터 어떤 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서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나중에 원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었을 때라도 최소한의 운영자금과 자본금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개월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첫 달에는 직원의 수와 그다음에 운영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현재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최소한으로 가용할 부분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셔서 스케줄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운영자금과 운영비용에 대해서 지난날의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들과 내가 앞으로 현재의 운영자금이 최소한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미래에는 그렇게 일을 못했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관련되어 있는 가능한 운영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달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기획,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리 스케치업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세 달째부터는 앞으로 현재 이런 여파가 바로 해결이 됐을 때 이익 창출과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도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자산을 가지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동안의 미래의 예측과 현재의 입장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도표를 그리시면서 또 타임 베이스와 시나리오를 짜보시는 거죠. 로드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고용주들은 권고를 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겠고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다시 취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예측도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현재 부양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심리에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불안 심리가 정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저녁에 통행금지를 만들고 저녁에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라는 부분이 확산이 되는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관과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안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향후 진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안전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차하면 지역 주변서부터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지역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저의 뉴욕 기다리쌤 시청자분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에 발생되고 있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빠른 치료제가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내 주변 상황에 있어서의 나의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단소 꼭꼭 하시고 저녁에 나가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고 또한 내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한숨을 쉬고 낙담을 하는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향후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 잡설치 미리 하셔서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개인적인 어떠한 행동들 그리고 계획들 기업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지출과 입출금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현재까지의 입장에서 기업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 로드맵을 그려보신 다음에 파이낸스와 재정에 대해서 제2차 금융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쪽 업체들과 상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회사 간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부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뭐 너도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미래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건강도 상하지 않으시고 멋진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정보로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